미국 교육이나 그동안 이제 한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국가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군 장성 출신으로서는 가장 보기 드물게 책도 쓰시고 그렇게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80년대 미국에 가셨죠. 83년에 가서 88년도에 왔어요. 그러면 그때가 5년, 5년 계셨네요. 5년 그럼 있었어요. 그때가 연배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예? 연세가 그 당시에. 40년대 가죠. 83년이니까. 내가 지금 80 뭐이라고. 그러면 한참일 때. 40대 후반 돼야죠. 그러시구나. 40대의 예, 후반에. 중후반에 예. 5년을 미국에서, 그때도 중반에. 계신 데가 헤리티지 재단이었죠. 헤리티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주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겠네요. 그렇죠. 그때 에드워드 휴러너가 있었죠. 소장을 했고, 예. 그때 뭐, 최근에 이제 연대가 그만. 비슷했겠네요. 나보다 나이가 몇살 적나. 내가 자기 불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수를 재건하는데 예. 뭐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 미국에서 느낀 거 40대 중후반에 나라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참 이런 부분이 필요하. 그 다녀오시고 나서 그에 대한 또 책도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좀 해보시죠.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시기가 아주 재밌는 시기였어요. 소위 레간 행정부가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던 시대라고. 그래서 내가 그 시기에 레간 행정부가 소위 나토 동맹국과 교황과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소련을 무너뜨리는 걸 내밀한 속은 안 봤지만 이 흐름을 상세히 봤어요. 아주 특별한 체험이겠네. 아주. 내가 있을 때 골바초프도 방문해서 내가 아침에 길 가다 소련 대사관에서 백악관 가는 중에 내려가지고 인사하더라고. 나도 마침 차 세워놓고 서서 봤다고. 골바초프, 지나가는 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 간 시기가 저로서는 아주 공부가 되는 시기였다. 소위 소련 제국을 무너뜨리는 막바지에 가 있었다고요. 그걸 이제 제가 봤거든요. 88년에 돌아오셨으니까 예. 거의 마지막이었네요. 예. 근데 전통적으로 미국은 2차 대전 후에 레간 이전에 공화든 민주당이든 지도부들은 소련은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화해야 되고 타협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늘 대소 정책을 달아왔어요. 오랫동안. 그렇죠. 레간 전까지. 닉슨도 대탕도 했죠. 그럼 뭐 거의 예. 얼추 한 30년 정도. 그렇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1972년, 3년인 뭐그 무렵이니까. 근데 레간은 정반대예요. 소련 제국은 악의 제국이다. 악의 제국이다. 이제 크리스찬이 이블 엠파이어라고 할 때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멸의 대상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브 엠파이어라고 하면은 그거는 미국 이건 주류가 그렇게 상대화 하는 해서 안 되고 그냥 지구상에서 없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레간이 살아온 삶과도 관계가 있어요. 레간이 그래서 말을 처음 한건 아닙니다. 뭐 트루먼도 했고 FDR도 했다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대소 정책에서 그 말을 부러지게 한 사람은 레간이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레간이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고. 심지어 공화당 내에 이 모더레이터, 민주당 물론이고 모든 리버럴 오몽고다, 전쟁광이다 이랬다고. 그 레간은 눈도 깜짝 안 했다고. 이건 타협 대상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제 양반이 당선되자마자
CIA 국장 불러서 대소 정책 페이퍼를 6개월 내에 나에게 갖다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 케이시가 CIA 국장이었어요. 맹장이죠. 그 양반이 하버드 대학교에 러시아 문제 전문가, 아마 리차드 파이프가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나라 이 이인호 교수가 그 밑에서 배웠더라고. 러시아 대사 하셨던, 서울대 서양학과. 대사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러시아 대사, 주 러시아 대사, 이인호 교수. 이인호 교수님. 그 사람이 이제 페이퍼를 쓴 거예요. 그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소련은 말기 항, 암, 한자다. 단계에 와 있다. Economically, terminal phase에 와 있다. 이게 1980년. 네. 예, 80년이야.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은 이 전문가들 소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소련 제국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전 세계를 거쳐서 소련을 망치는데 전력 투구했다고. 그래요. 경제적 스케줄을 했다고. 오일, 예를 들어서 사우디 보고 기름을 막시멈까지 생산해라. 그래서 가격을? 러시아, 소련, 이 지금이나 그때나 이게 그래서 일로 수출 중산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사우디에 에이왁스를 줬다고. 그때는 언론에서 그거 안 썼어요. 에이왁스? 예, 조기 경보기. 아, 이걸 조기 경보를 주는 사우디가 대신... 늘 달랜드 안 줬다고 주면서 올려라.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보고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 사우디가 약속을 지켰다고. 소련은 앉아서 수십억 불 날라간 거예요. 재정 적자가 엄청 심하게 그렇지. 됐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이제 소련은 견디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 마지막에는 돈이잖아요. 돈이죠. 그냥 돈을 쥐어지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나. 여기 저기에서 돈을 스퀴즈 시켜버리면 그냥 스퀴즈를 하면서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제스처를 취했다고. 전함 600척.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막 비명을 질렀다고. 600척. 항공모함 10척. 대소 우위에서 확고한 그런 군사력. 그렇죠. 증강한 거. 그리고 스타워즈 하자. 우주에서 공비 경쟁해야 되겠다.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소련이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때 이제 레가는 첫 당선됐을 때, 미국은 대통령 당선되면 첫 번째 소련 수상 만나는 게 일본 스케줄입니다. 근데 내가는 나는 만나기 위해서 안 만나. 그러니까 안 만났다고. 첫째 당선돼서 4년 동안. 그 말년 내가 간 거예요. 그동안에 소련은 브레제네프도 죽고, 네? 안드로포프도 죽고, 세로넨코도 죽고, 골바초프가 온 거야. 네, 골바초프가 전후 혁명 세대가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소련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레간이 그걸 다 알고 스키장에서 스타워즈를 딱 들고 나오니까 골바초프가 레간을 만나자고 한 거야. 그 사이에 대처가 중간 다리를 넣어가지고, 예? 골바초프는 세 번인가 만났는데, 요구가 딱 하나요. 스타워즈만 안 해주면 좋겠다. 다른 건 다 당신의 요구를 억셉트하겠다고 그랬다고. 골바초프가. 늘 문제되는 게 핵 미사일에서 소위 현장 검증, 소위 온사이트 인스펙션이라고 그래요. 소련 늘 노했다고 미국은 하자고 그러고 골바초프가 그것도 억셉트 하겠다. 다 그 마지막에 만나가지고 아이슬란드에서 만나서 골바초프가 이랬대요. 바깥에 술주 국무장관도 다 기다렸는데
둘이 만나서 고르바초프가 당신이 꼭 그걸 하고 싶으면 실험실에서만 해주면 좋겠다. 대기권에서는 안 하고.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사정한 거야. 그 레간에 녹한 거야. 레간은 이걸 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소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나는 양보 못해. 우리는 쓰다보자 할 거야. 골바체포 돌아가서 레간은 결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로 갔다고. 그래서 쿠바의 병, 콩고, 아프가니스탄 전부 다 철수했다고. 그 왈수 독일에 가서 어제 우리도 여기에 더 이상 주둔할 수 없다. 그래서 망한 거요. 뭐가 제일 고려가 안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떠난 애가 몇 년입니까? 떠났던 애가? 예? 로날드 레이건이 떠났던 애가 80년에 로날드 레이건이 집권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나간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83년이에요. 83년이구나. 내가 83년대 이제 1기 임기가 끝날 때야. 86년에 재선했거든요. 86년에 이제 그 일이 벌어졌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시기에 가서 이 거대한 이 초강대국이 상대 강대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국가 전략을 본 거네. 하는 거를 제가 아주 생생하게 봤어요.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야. 대체 힘이 컸고 늘 공동 보조를 맞췄다고. 아시아는 적지만은 나카소네 도움도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중국은 등수평이가 있었다고. 더욱 행운이면 이 교황 존 폴 2세 교황이 레간하고 만나가지고 약속을 했다고. 폴란드 출신이었죠. 로마 갔을 때 교황하고 단독으로 이제 공식 회담 한 마치고 둘이서 무려 6시간 이야기한 거야. 세상에. 교황하고. 그래서 이 교황의 레간 보고 이야기한 게 이거요. 과거 1956년 헝가리 폭동 났을 때 미국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외면했지. 69년 헝가리 사태가 났을 때 너희들은 외면했다. 에? 지금 폴란드 자율 조선 노조가 생기고 하는데 만약 폴란드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당신이 어떡하겠나. 폴란드 출신이니까 물은 거야. 레간이 나는 적극 지지하겠다 약속한 거야. 코미트 했다고. 그러니까 딱 돌아가가지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교황이 모국에 방문해가지고 하나님 위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딱 이야기한 거야. 예? 그 교황이 그렇게 영향을 줬다고. 이게 전부 다 대단하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거야. 근데 그 기간에 미국에 있었다고. 나로서는 엄청난 이 배움에 거기서 뭘 생각했습니까 그때? 예? 그런 걸 보면서 예. 이제 그때가 마침 이제 오공이 출범하고 예. 예. 뭐 뜻을 못 펼친 거 아니에요? 예. 오공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유를 이제 자이반 타이반을 예. 떠나시는 건데 그러니까 훨씬 더 그때 또 나이가 40대 중후반이고 하니까 예. 국가 경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 예. 그걸 보는 시각도 좀 독특했을 거란 말이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이 무슨 오공 우리 처음 출범해서 한 일 가운데 소위 레드 컴플렉스를 걷어냈다고. 거기서 공산주의 우리가 6.25 당했다고 빨리 하는 거 봤거든.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러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방되고 직후지. 그때가 포항 살았죠. 포항이죠. 그때 포항 좌우 심했습니다. 포항도 심했습니까? 아 그럼요. 포항도. 그러면 양민들이 죽는 것도 많이 봤겠네. 봤다고. 뭐 그때는 남로당이 합법화돼 있었어요. 불법화되기 전까지는 하지 분정이 좌우 합작 정부를
요구했기 때문에 남도양이 합법적으로 투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색 테러, 적색 테러가 막 부딪힐 때. 포항도 그렇게 심했습니까? 아, 심했죠. 포항이 어디서 생각이 어디였습니까? 예? 생각이. 포항. 원래 내 고향이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인데. 예. 내가 태어나고 자란 데는 포항시 지금 시청 옆이야. 거기서 내가. 아, 포항도 그렇게. 예. 근데 아. 포항이라는 게 제가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게 뭐 지리산 자락이라 태백산맥 자락 같으면인데 그렇게 심했습니까? 이 영덕에 빨개 애들이 많았습니다. 영덕에. 그럼요. 영덕으로부터 동대산, 팔공산, 이 영천, 대구 이 어간에 좌익들이 문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좌익들이 이제 파출소도 아, 공격하고 그걸 기억하시고 학생들끼리도 죽이고 살려고 그랬다고. 중학생 그때. 그럼 집안에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우리 집안 중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그게 상당히 어린 시절이니까 머릿속에 굉장히 짙게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아, 나는 그때 사상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을 때라고. 근데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컸지만은 내가 부자를 부러워한 일도 없어요. 예? 그거 하나 캐릭터인데, 내 옆에 도시락 사는 친구 있으면 같이 뜯어먹고, 뭐, 내가 그런 점에서 컴플렉스가 없었다고. 다만, 아니, 똑같이 나눠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어린 마음에도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똑같이 타고난 우익이네. 나 부자도 있고 가난하고 있고 노력하면 부자 되고 농대치면 가난하지. 네가 뭔데 나를 똑같이 뭐야? 내가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이 자생적으로 그런 생각이 갖고 계셨구나. 체질적으로. 체질적으로. 근데 우리 말로 하면 경상도 택도 안 해 소리야.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게 백색 적색 테러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상 싸움이 무섭다 하는 걸 알았다고. 그러고 나중에 건국이 되고 전쟁이 났을 때 포항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그 말씀 좀 해보시죠. 예.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좌우익 투쟁 때문에. 투쟁이 지나고. 예. 예. 그 다음에, 뭐 언제 초토화 됐다는 말씀입니까? 6.25 전쟁. 아, 6.25 때. 예, 이제 낙동강 전선 아시죠? 예, 예, 예. 영덕 전투. 아니, 영덕 전투. 이제 최후 전선이 형산강, 포항, 안강, 영천, 대구. 요 산에 예, 떨리면 울산에 떨리는 거야. 울산 뚫리면 끝이야, 부산. 이미 저 경남 진동까지 이 부분이 가 있었다고. 진동까지 와 있었죠. 보시죠. 경남 통영도. 예. 그 납동강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인민군이 포항은 이게 바다가 있어가지고 해군 함포 비행장 비행기 그 합병들이 대부분 다 안강 포항에서 죽었습니다. 학도병들이. 아, 그렇죠. 그만큼 치열했네. 치열했죠. 그래서 결국 인민군이 그 선을 못 뚫지 못했다고. 그래서 울산이 안전했고 부산이 지켜지고 반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봤거든. 그런데 6.25 도중에 우리 고향 뭐 전국이지 인민군 지역의 빨갱이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양민들이 뭐 쉽게 하면 한 집은 하나씩 있는 거야 지금. 그 보고 우리는 겁나는 거지. 이야, 빨갱이 무섭다. 그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육사를 지나가고 나서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머리에 한 곁을 차지하고 있었겠네. 그렇죠. 야, 그런 이 잠재의식이 깊이 남아 있었다고요. 우리 형은 막시스트였고, 예? 네. 일본서 공부하고. 몇 살이시죠? 왔다가 해방되고 뭐, 잠깐 나는 어렸을 때 안 봤지만 자유활동 하다가 일본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나하고는 거의 뭐 대화해본 나이 차가 워낙 많으니까 살아계시면 100살 넘어요. 거의 아버지 뻘이네. 예. 맨 남매였어. 예.
정확한 나이 모르겠는데 100살 넘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나는 우리 형님이 왜 빌게이가 됐을까 이런 퀘션만 있었지. 그리고 부자급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하는 건 나는 이게 경우에 어긋난다고 본 거예요. 응? 아니,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왜 내, 뺏어가지고 남을 줘? 그건 아니지. 이제 그 정도의 인식만 하고 내가. 그거를 이제 그때 이제 레드 컴플렉스를 헤리티 재단이 있으면서 이제 내가 갔다고. 그걸 살짝 청와대. 예,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청와대 처음 갔을 때. 그는 이제 군사 학도니까 북한군에 대한 이 분석을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북한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사실 심리적으로 수세에 놓여 있었다고.